민수기 21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낮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이 광야, 이것을 이제는 벗어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고 양식을 생산할 아무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이 백성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저들이 안정을 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5절에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내려주신 만나가 이제 물려가지고 더 먹기 싫다고 하더라도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밖에 없는데도 저들은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광야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가나안으로 가던 때였습니다. 농사도 목축도 양식을 생산할 어떤 방법도 불가능한 이동 중인 백성이 이제까지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이 하찮은 음식이라 이렇고 원망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오늘날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 같이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일용양식도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서 식물을 살게 하시고 식물을 먹은 동물들, 플랑크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내려주신 빛으로 인하여 모든 생물들이 살고 그것을 또한 서로 먹고 사는데 우리는 왜 감사할 줄 모르고 살까? 현대 문명으로서도 그 어떤 누구도 어떤 나라도 그 200만 명이나 되는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40년간 양식을 주어 먹게 할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런 일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불뱀에 물려 죽는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께서 불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시원하게 해 주셨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불기둥으로 저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면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진정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먹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언제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샘물에 섞인 것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들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모세가 이 불뱀을 물리쳐달라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 누구든지 쳐다보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쳐다보면 산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불뱀을,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고 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저 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보는 자는 다 나음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 모세 때 뱀을 쳐다보면 죽을 것 같은 자들이 다 살아난 것 같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보기만 하면 살지 않았습니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영생 얻는 것이 너무 쉽다고 무시하지 말고 믿고 영생 얻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새학기에 아이들이 자신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계를 빼서 들어 보이면서 누구든지 먼저 나와서 이 시계를 가져가는 사람을 주겠다. 누구든지 먼저 가져가는 사람을 주겠다고 시계를 들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의심을 하고 설마 시계 주겠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저 뒤에서 쭈뼛쭈뼛하면서 머리를 긁으면서 나와가지고 시계를 잡았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탁 나와가지고 가져가. 아, 그 아이는 횡재했어요.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요. 그런데 애들 스스로 의심을 해가 안 가져간 거예요. 이와 같이 영생 얻는 것은 쉬운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가나안의 많은 무수한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여기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야 되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적들과 내 자신의 이 불신앙의 이 적들 이들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 가는 길에는 사단의 악한 적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파할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앙을 막는 불신앙의 적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십자가를 굳게 잡고 저 천성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어렵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쉽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공기를 마시기만 하면 햇빛을 쬐기만 하면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기만 하면 사는데 햇빛 쬐지 않고 공기 들어 마시지 않고 숨 쉬지 않고 음식 먹지 않으면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육신의 삶에 가장 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고 햇빛을 주셨고 산천초목에 모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영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는데 너무 쉽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눈을 밝히시고 용서하시고 들을 길을 주시고 주 예수를 믿어 다 살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